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이 영상은 로터스님, JKU님, 오기님, 코리아여행님, 동호유님, 또로터스님, 해피쿠키님, 원영님, 현태식님, 예성특별시님, 목동왕비님, 멸공방천님, 앤디뱅님, 아메치스님, 또로터스님, 내리꾼님, 서민정님, 홍원정님, 백원만님의 성원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개콘과 반도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혀 연관성이 느껴지지 않죠? 한번 들어보시죠. 저에게 코미디는 하나의 산업이었습니다. 저는 극장장이었죠. 개그맨들끼리 아이디어를 짜서 관객들을 웃기면 그 산업 하나로 모두가 먹고 살았습니다. 음향, 조명, 스태프, 의상, 메이크업, 매표, 직원까지 수십 명이 같이 살았죠. 공연장이 매진되기 시작하면요, 공연장 앞에 있는 가게들까지 장사가 잘 됐어요. 입주한 건물의 부동산 가치까지 올라갑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개인에게 돈이 돌고 거리에 돈이 돌고 건물에 돈이 돌면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불편했는지, 키 컸으면 하니까 키 작은 걸로 비유하지 말래요. 오나미 보고 못생겼다고 하고 김민경 보고 뚱뚱하다고 하니까 외모 비유하지 말래요. 넷이라는 캐릭터로 동성애 코드를 넣으니까 성소수자 비유하지 말래요. 불편함이라는 가위를 가지고 코미디 팔다리를 다 잘라놉니다. 이 사람들 불편한 거 눈치 보고 저 사람들 불편한 거 눈치 보고 여기서 난리치면 쫄고 저기서 난리치면 쫄고 그러다 다 망했어요. 하나의 산업이 없어지는 건 지옥 같은 재앙인데 대체 그로 인해서 뭐가 좋아졌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불편함이라는 병이 증식해서 하나의 산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열받는 건 그 불편함을 주도하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대안이라는 건 없어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 경제도 없고 대안도 없어요. 그냥 화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 시절 분노장사 잘해서 인기 끌고 권력 잡으면 그 권력 잡고 있는 동안에 흐르는 시간만큼 나라는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은 대한민국의 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도하는 불편함에 스스로 산업에 자해를 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허무합니다. 허탈합니다. 왜 허탈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코미디에 자해를 가하고 나니까 그게 세계의 트렌드인 줄 알았는데 미국 코미디 보니까 여전히 다 해요. 일본 코미디 보니까 여전히 다 해. 영국 코미디 봐도 다 해. 우리 뭐 한 겁니까? 얼굴 개그, 몸매 개그, 색드립 다 해요. 그럼 우리가 이거저거 다 불편해하고 우리에게 좋아진 건 뭔데? 대답해 보십시오. 불편함 많아져서 우리에게 뭐가 좋아졌어요? 경제 논리도 없고 대안도 없는 오로지 불편함 주도의 정치, 그 근시안적인 정의의 사도들. 그들은 그 분노 기반으로 역사를 바꾸면서도 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 본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안타깝게도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실패한 이후에도 저들은 반성은커녕 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를 겁니다. 뭐가 어떻게 진행된 건지 이해도 못할걸요? 국가와 국가가 경쟁하는 산업에 있어서 국제 경쟁력은 그 산업의 생명줄이죠. 그 생명이 유지되어야 그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도 근로자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사라지면 부자고 서민이고 노사고 그냥 다 같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부자 감세라는 그 네 글자가 주는 불편함, 그 불편함으로 정치 장사하는 인간들 때문에 한국의 대표 산업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망가질 것 같아요. 불안하지만 그 끔찍한 현실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원전이 빵 하고 터질지 몰라. 그 가정 하나로 에너지 기반을 작살냈던 사람들이 부자 감세라는 불편함으로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대기업의 세액 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여당이 제시했던 20% 공제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셈입니다. 하나마나 흐지부지. 반도체 산업 반드시 살려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의지는 제대로 발목 잡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반도체 특위까지 만들어서 산업계 의견, 전문가 의견 수렴했지요. 그 의견들을 바탕으로 대기업 20%, 중견 중소기업 25에서 30% 이렇게 세액을 공제해주는 개정안을 제출을 한 겁니다. 그게 야당 반대로 표류하다가 대기업만 2% 확대하고 중소 중견기업은 현행 유지, 이렇게 결론이 난 건데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부자 감세 네 글자에 부들부들 떠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미국이 반도체 공장을 자국이 유치하기 위해서 반도체 투자의 25%를 세금에서 빼주는 반도체 지원법을 지난 8월에 통과시켰어요. 이미 시켰습니다. 반도체의 목숨 건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의 세액 공제율은 몇 프로일까요? 한국 8%, 미국 25%, 중국은요 100%예요. 반도체 없어도 사는 나라들이 지금 저렇게 목숨 걸고 있어요. 누구 밥그릇 뺏는 걸까요? 저들이 노리고 있는 밥그릇 누구 밥그릇일까요? 근데 이 나라에는요 진정한 미제의 앞잡이들이 있네. 그들의 논리는 딱 네 글자입니다. 부자 감세. 그냥 부자 감세라 그러면 난 서민이니까 나한테 안 좋은 거네? 여기다 부자 감세를 갖다 대는 정치권이나 그 네 글자에 반응하는 지지자나 뭐 하자는 겁니까? 한 산업이 죽으면 그 산업에 관련된 부자 서민 다 죽어요. 계속 왜 그럴까요? 일본이 그렇게 좋아요? 미국이 그렇게 좋아요? 한국 재벌 무리하게 조질 때마다 일본 경쟁기업에 호황이 옵니다. 한국 반도체 조질 때마다 미국 반도체 탄력을 받아요. 정의연이니 광복회니 무리하게 반일코일 탈 때마다 일본 구구진영이 혐한 장사하기 너무 좋아진다고요. 저는요 친미, 친일, 반민족 행위 이딴 게 요즘 시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있다면
그게 누군지 굳이 찾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일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미국이 뺏고 싶은 시장을 가장 뺏기 좋게 도와주는 사람 누굽니까?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업을 계속 괴롭혀주고 급진적인 시급 인상으로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려주는 그 정당 어딥니까? 폭력적인 강성노조와 동행하는 정치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계속 떨어뜨려주는 정당 어딥니까? 친일 친미 정당 더불어민주당은 제발 반민족 행위 좀 그만하십시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엔딩에 너무 광고만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시죠.